자, 올해는 밤이 별로 많이 안 달렸네요. 밤이 저 꼭대기에만 좀 달리고 많이 안 달렸어요. 그런데 어제부터 밤이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한 그릇 주셨는데 여기 지금 아침에 또 많이 떨어졌나 하고 지금 나와봤는데 많이 안 떨어졌네요. 저 위에는 지금 이제 낮에 떨어질 것 같은 애들이 몇 송이 있습니다. 밤송이가. 가을이에요. 추석이, 자, 추석이 내일 모레라 이렇게 밤도 떨어지네요. 이제 완전한 가을입니다. 자, 여기 붕꽃. 자, 여기 붕꽃, 노란 붕꽃에는 이렇게, 핑크색도 있어요. 핑크색, 노랑색, 이렇게 혼합으로 피네요. 요거는 섞인 색깔. 요렇게. 그리고, 자, 흰색입니다. 흰색꽃. 아우, 흰색 너무 이뻐요. 흰색. 여기 붕꽃은 부산에 우리 지은타샤 고기, 저 구독자이신 부산의 양은정 언니가 노랑 붕꽃이라고 씨앗을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하얀색 붕꽃이 너무 많아요. 너무 그래서 너무 좋답니다. 하얀색 붕꽃은 여러분, 귀한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 지금 노랑색도 있지만 흰색이 여기저기 있어요. 지금 그동안에 많이 피어나고 있었는데요. 여기도 흰색이네요. 흰색. 너무 좋답니다. 자, 그리고 메리골드가, 메리골드가 이렇게 다 누워 있습니다. 얘네들이, 대는 약하고 꽃송이가 막 이렇게 많으니까 이렇게 다 누워버렸어요. 이거는 태풍 오기 전에, 비가 많이 올 때 벌써 그때 다 누웠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누워서 자라라, 그러고선 내버려 두는 겁니다. 자, 메리골드. 크림 색깔. 크림 색깔. 자, 그리고 여기는 천일홍 흰색. 아이고, 천일홍 흰색도 요 앞에 쪽은 무거워서 지금 누워 있네요. 이렇게 천일홍 흰색입니다. 흰색. 먼저 핀 아이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이제 씨방을 맺으려고 하고 있어요. 얘는 씨방을 다 맺은 건가? 그리고 진한 핑크색. 여기 진한 핑크색. 이렇게 진핑크. 또 이쪽은 연핑크입니다. 이쪽은 연핑크. 이거 천일홍이 빨강색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빨강색은 없습니다. 요거는 포항의 꽃사랑 하얀 목련님께서 보내주셨던, 씨앗 보내주셨던 요게 천일홍하고 메리골드. 메리골드 얘네들은 벌써 꽃이 다 피고 이렇게 씨방을 맺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헉, 여긴 다 폈네. 꽃사랑 하얀 목련님 표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저의 백일홍밭. 여기 백일홍도 장마 때 장마 지나고 이렇게 다 많이 누워 있고 줄기 뭐 이런 거는 조금 상했었는데요. 그래도 꽃은 계속 피어주고 있습니다.
꽃은 하염없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그러고 있어요. 자, 주황색, 핑크색, 그리고 노랑색, 이렇게 노랑색. 노랑색도 찐노랑, 연노랑 이렇게 있고요. 빨강색, 다홍색. 너는 누구니? 어머나, 여기는 무슨 이런 꽃이 다 피어있지요? 아, 이거 백일홍이구나. 백일홍인데 꼭 다른 꽃처럼 피어있네. 자, 요런 색도 있습니다. 요런 색. 요런 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여기도 이제 막 이렇게 씨방을 맺은 아이들이 이제 여기저기 보입니다. 이게 씨방 맺고 있는 아이들. 여기는 이제 씨방을 채취 안 하고, 아, 이제 보험용으로, 조금만, 일부만 씨앗 채취를 해놓으려고 합니다. 아, 여기도 색깔 너무 예뻐. 막 누워있어서 밟을 수 없고 들어갈 수가 없네. 자, 이 아이도 너무 예쁜 색깔. 자, 요런 색깔입니다. 요런 색깔. 또 있고요. 그리고, 색깔들이, 아, 다양해요. 다양해서, 보는 재미가 있어요. 자, 요 색깔. 그리고 이렇게 연분홍, 또 이렇게 살구색 비슷하게 이런 색도 있고, 저기 노랑색처럼 겹도 있고요. 헛도 있고, 헛꽃, 겹꽃 다 있습니다. 요 색도 이쁘고, 요 색도 이쁘고, 아이고, 세상에. 그리고, 저쪽에는 우리 칸나들. 칸나들이 이렇게 쭉, 꽃을 칸나들 계속 피워주고 있어요. 풀 속에서, 풀 더미에서. 그리고 여기는 페랭이입니다. 페랭이도 지금 계속, 이건 야생 페랭이,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를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페랭이, 페랭이도 너무 예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에키네시아는 꽃이 이미 피고 지고 이렇게 이제 씨방을 맺었고요. 여기도 씨방을 맺었고, 요 아이는 노랑색인데 여기도 이제 꽃이 다 되고 씨방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번식을 위해서 제가 이거 꽃대를 잘라내지 않고 씨가 떨어져서 여기서 자연발화가 되게 하려고 꽃대를 안 자르고 있어요. 그리고 벨가못입니다. 여기 벨가못은, 자, 벨가못도, 벨가못은 워낙에 번식을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서 전부 지금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 번식을 너무 잘해서 제가 씨앗을 따로 받지를 않는데요. 얘네가 지금 터지고 있네요. 2차 꽃을 위해서 여기 아이들을 잘라야 되겠습니다. 잘라주고 2차 개화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부처꽃이 이렇게 많이 두 번째 개화를 했습니다. 아, 정말 이쁜 아이, 부처꽃. 자, 요렇게. 여기 전지를 싹 한번 해줬었는데요. 반토막을 냈었는데, 요렇게 많이 다시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박하예요. 허브식물 박하. 이렇게 여기도 아주 많이 피고 있어요. 박하고 그리고 플록스 화이트 아이가 다시 또 이렇게 꽃을 많이 피워주고 있습니다. 처음보다는 꽃이 좀 크네요. 꽃송이가 적어서. 자, 화이트 아이. 그리고 이쪽에 플록스 살짝 넘어갔지만 지금 많이 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요게 누린네플 토종 나비수국입니다. 자, 완전히 나비를 닮았는데요. 이렇게 많이 지금 피어 있어요. 키도 157이 쟤는 157이 넘네요. 제 키보다도 크네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토종 누린네플 완전 나비 같죠. 얘도 나비수국하고는 색깔이 좀 달라요. 얘는 전체가 찐보라색. 요런 나비수국은 여기 꽃이 피려고 하는 요런 동글동글한 요 꽃봉오리도 너무 귀여워요. 구슬 같아요. 보라색 구슬. 이쁘죠? 그리고 요 아래는 층꽃입니다. 층꽃이 분홍색이 폈네요. 요렇게 지금 잘 피고 있어요. 요 두포트 아이들은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라색. 이렇게 보라색, 핑크색, 그리고 저쪽이 흰색인데, 아, 얘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지금 계속 퇴비도 주고 유방물도 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조금 새 입장들은 파래지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 여기 바닥에는 이렇게 엽기들이 또 있습니다. 엽기들은 제가 뽑아내지 않고 있어요. 우리 엽기도 얘네들이 무더기를 쓰면 너무 이쁘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이렇게 남겨놨는데요. 그리고 펜스데몬은 이렇게 세력만 키우고 아직은 꽃이 없습니다. 저기 꽃봄의 꼬리 보실까요? 꽃봄의 꼬리가, 아이고, 키가 너무 커갖고 이거 중간에 한번 전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키가 너무 커서 이렇게 자꾸 넘어가요. 비가 오지 않아도 이렇게 넘어갑니다. 너무 이쁘죠? 지금 요 상태가 너무 이쁩니다. 꽃봄의 꼬리 핑크색. 꽃봄의 꼬리 핑크색이고요. 그리고 흰색. 아이고, 여기는 벨가못이 막 사이사이 뿌리를 뻗어서 새순이 올라와서 꽃봄의 꼬리 흰색 꽃. 자, 이렇게 있습니다. 흰색. 저희는 꽃봄의 꼬리가 핑크색보다 흰색이 더 많아요. 이렇게 흰색, 핑크색, 여기도 핑크색. 꽃봄의 꼬리. 여기 플록스들은 꽃이 많이 피고 지고 또 피고 지고 지금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자꽃이 여름에 막 이렇게 막 다 막 못쓰게 되고 이랬는데요. 그래도 꽃을 또 이렇게 새롭게 피워주고 있어요. 동자꽃.
그리고 여기는 여기 부처꽃 요 아이 잘라낸 거를 물에 삽목해서 뿌리 내려서 여기다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꽃도 피워주고 있어요. 동작 저기 부처꽃. 그냥 이렇게 긴 상태로 물에 담가 놨었어요. 뿌리 잘 내려요. 그리고 짜잔. 요것이 무엇이냐? 풍로초가 웬 땅바닥에? 땅바닥에? 이게 풍로초일까요? 자, 요 아이가 풍로초일까요? 풍로초랑 꽃이 똑같습니다. 핑크색 풍로초, 풍로초랑 꽃이 똑같은데, 자, 요 아이는 입장이 다르죠? 입장이 이렇게 다릅니다. 요거는 야생입니다. 야생 이질풀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풍로초가 아니고 이질풀이에요. 네. 이렇게 여기가 두 포기를 옮겨다 심었는데 이렇게 세력이 좋습니다. 이렇게 다 번지고요. 이렇게 어딨니? 땅이 이렇게 땅에 닿으면 이렇게 마디가 땅에 닿으면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생긴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라서 또 다른데 심기 좋아요. 이렇게 뿌리 있는 부분을 잘라서 심으면 잘 크겠죠? 자, 이렇게. 꽃들이 너무 많이 펴서 너무 예쁩니다. 여기 달개비하고 달베개비하고 같이 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여기 바이텍스 나무 밀원 식물인 바이텍스 나무 꽃 이렇게 빙 돌은 나무 전체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꽃이 다 피고 있습니다. 계속 피고 있어요. 꽃이 계속 피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늦은 10월까지 꽃이 계속 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갖다 얻어다 심었는데 이렇게 그 사이 자랐어요. 처음에 요런 아이 하나 요 정도 되는 아이 하나 이렇게 갖다 심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얘도 묶어준다면서 자꾸만 옆 안 묶어주고 이러고 있네. 근데 새 집을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어제 저녁에 비가 왔는데 빗물이 안 고였네요. 물이 고여 있어야 되는데 고일 만큼 물이 안 왔습니다. 제가 물을 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새 집도 올려놨고요. 여기가 페추니아가 있던 화분인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엽기를 심어놨습니다. 여기 자연에 있는 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엽기 엽기를 이렇게 심어놨고 이쪽은 달개비 꽃들 이렇게 달개비 여기 하늘빛 나팔꽃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많이 나팔꽃을 뽑아냈는데도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바이솔 동산인데요. 바이솔들이 많이 상했어요. 제가 지금 여기 바이솔 쪽에 신경을 많이 못 써갖고. 자, 이렇게 애기 꽁해비름입니다. 애기 꽁해비름은 지금 이렇게 꽃이 펴요. 이렇게 애기 꽁해비름
여기 페추니아 있던 데는 이렇게 엽기를 전부 다 심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옆에는 여기도 페추니아가 있던 자리인데 여기 아주 많은 달개비, 달개비를 또 이렇게 그래서 파랑색 꽃하고 연보라색 꽃하고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보라색 꽃 그리고 파랑색 꽃 같이 심어놨어요. 이렇게 엽기하고 달개비는 자연이 준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 여기 잔디페랭이도 지금 뭐 봄부터 지금까지 그냥 계속 꽃이 펴요. 잔디페랭이 뭐 비에 이렇게 조금 녹은 애들도 있는데 그래도 세력을 키운 애들은 이렇게 세력을 많이 키우고 있고요. 자, 이렇게 계속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누운주름이 여기도 좀 솎아서 저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누운주름 꽃들이 또 요즘에 다시 피고 있는데요. 지금 해가 안 나와서 활짝 피지가 않았네요. 자, 여기 네, 누운주름꽃 여기도 있고요. 누운주름꽃 여기저기 지금 꽃망울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피고지고 있고 자, 그리고 배풍등도 계속 피고지고 합니다. 배풍등도 계속 피고지고 아이고, 꽃 피기 시작할 때부터 봄부터 어찌나 많이 꽃을 피워주는지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포기가 굉장히 길어요. 이거를 전부 다 잘라내서 또 추워지기 전에 잘라내서 삽목을 해볼까 합니다. 얘네들은 이제 잘라서 하우스 안으로 들어갈 거고요. 월동을 못해서 자 여기는 백산풍로초들은 지금 백산풍로초 애기 지순이들은 지금 이렇게 다시 이제 회복을 하고 있고요. 제일 꿋꿋하게 살아남은 아이가 그 뜨거운 떼약볕 타고 그 많은 장대비에 꿋꿋하게 살아남은 아이가 이 와인컵 지순이들입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계속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요렇게. 자, 이게 이제 해가 나왔으니까 이제 꽃이 좀 활짝 필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와인컵 모양으로.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파라솔 버베나 가기 전에 여기 미니 아주가 좀 볼게요. 여기 미니 아주가들은 지금 꽃을 이렇게 줄줄이 다 피고 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에만 남았어요. 미니 아주가들이 이렇게 지금 간간이 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파라솔 버베나 파라솔이 아니고 숙금버베나. 자, 숙금버베나 얘는 진 핑크고 숙금버베나가 제일 많아요. 이렇게 진 핑크 너무 이쁘죠? 여기는 쭉 숙금버베나 진 핑크고
그리고 제가 씨앗 파종을 해서 몇 알이 살아남지 못했는데요. 개 중에서 아유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서 좀 영상에 담고요. 개 중에서 요 아이가 꽃을 피웠습니다. 인제서 첫 꽃을 보여주는 아이예요. 여기 밝은 핑크색. 밝은 핑크색이고 이쪽에는 연한 핑크색인데 가운데 부분이 흰색으로 돼 있어요. 아, 요 귀한 아이들 씨앗 필히 받아야 돼요. 이 아이들은 여기서 지금 씨앗 맺힌 거 자르지 않고 이제는 비가 많이 안 오니까 이제 씨앗이 잘 여물을 거예요. 아이고 장마통에 비 많이 올 때 씨앗 맺힌 아이들은 씨앗을 다 하나도 건지지 못했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여기 파라솔 버베나가 지금 여기 두포기가 이렇게 다 번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번지고 있어요. 자 파라솔 버베나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기는 그냥 1년초 버베나예요. 1년초 버베나 빨강색이 다시 힘겹게 이렇게 모양새 보세요. 힘겹게 이렇게 다시 살아나서 꽃을 피워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요 아이도 살아남았습니다. 요 아이들도 이게 삽수를 채취를 해서 겨울 동안 하우스에서 보관했다가 내년 봄에 다시 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비수국이 덩치가 아주 많이 커졌습니다. 그 꽃을 한 차례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꽃이 개화 중이에요. 아, 이 아이는 피고 졌네요. 떨어졌네요. 그리고 이 아이 지금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나비수국 얘도 월동 안 돼요. 아열대 지방에서 온 아이라 월동을 못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꽃망울이 요 끝에서 지금 다 꽃망울이 맺히고 있습니다. 이제 꽃을 많이 보여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장미로 갈게요. 아 장미가 지금 상태들이 많이 좋아 마늘가루 먹고 상태들이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홍빛 여기는 약간 살구색이 섞인 핑크 그리고 얘가 새빨간 장미였는데 얘가 또 지금 이제 어떻게 색깔이 필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빨간 장미 몇 개 피고 졌어요. 자 그리고 일전에 드린 핑크색 너무 예쁜 핑크색 아이 이렇게 자 그리고 대국으로 가볼까요? 대국 자 일전에 드렸던 대국 이렇게 자리 옮겼는데 이렇게 피고 지금 지고 있는 상태네요. 노란색 그리고 얘는 또 이런 모습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든멈 핑크색 제가 여기 지금 꽃을 다 잘랐어요. 2차 개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여기 노란색도 꽃봉오리를 꽃이 핀 아이들을 전부 잘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지금 꽃봉오리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을 다시 피워줄겠죠. 아 우리 바늘꽃 되게 많이 폈어요. 바로 며칠 전에 영상 찍었을 때보다 엄청 많이 폈습니다. 이제 바늘꽃도 한참 지금 이제 피는 시절이네요. 계절? 시절? 이게 무거워서 자꾸만 넘어가. 돌을 받쳐줘야 되겠어요.
조금만 넘어갑니다. 넘어가지 말고. 그래. 이게 도대체 한 뿌리에서 가지가 몇 갠지. 자, 여기 바늘꽃 이렇게 있고요. 저쪽에도 우리 삼목둥이 애기 바늘꽃 다 이렇게 많이 폈습니다. 너무 이쁘죠? 삼목둥이 애기 바늘꽃 은 이렇게 연핑크하고 찐핑크하고 같이 있어요. 그리고 풀과 같이 공생하고 있는 버들막 편쳐드립니다. 이쪽도 삼목둥이에요. 이쪽 아이들도 삼목둥이 버들막 편초. 버들막 편천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쭉쭉 있습니다. 여기 풀 정리를 하고 얘네들을 싹 한번 쳐줘야 되는데 이건 또 언제 하나요? 자, 금꽁의 달입니다. 금꽁의 달이 하염없이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금꽁의 달이. 아, 너무 이뻐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금꽁의 달이에요. 얼마나 이쁜지. 아주 이쁘고 이쁜. 이쁘고 이쁘도다. 자, 이렇게 계속 쭉 얼마나 많이 펴주고 있는지 몰라요. 이쪽에는 이쪽 위쪽은 꽃이 다 됐네요. 다 됐고요. 또 여기 아래쪽에서 이러고 계속 피어나고 있습니다. 짠! 호박꽃도 피었고요. 호박꽃도 피어 있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블루는 이제 또 꽃을 보여줄 거예요. 여기 전부 다 싹 잘라놨는데 다시 이만큼 컸었습니다. 다시 새순이 전부 나와서 이제 또 꽃도 금방 보여줄 것 같아요. 우리 페추니아 겨우겨우 살아남아있는 페추니아 꽃. 페추니아 그리고 브레옥잠이에요. 브레옥잠도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브레옥잠. 자, 이번에 드린 원종 체리 세이지. 원종 체리 세이지는 꽃이 자주색이에요. 자주색이고, 입장이 조금 달라요. 입장이 쟤네들하고 느낌이 다릅니다. 요게 지금 한입 세이지 체리 세이지라고 하는 요 아이하고 얘는 원종이에요. 뭔가 입장부터 이렇게 다르죠. 얘는 요거는 입 가장자리가 약간 톱니바퀴식으로 부드러운 톱니바퀴식으로 돼 있는데 얘는 그게 없습니다. 원종은 아주 있어도 정말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약하게 그래요. 그리고 얘가 블루세이지인데 블루세이지가 꽃망울이 이렇게 잡힌 지가 꽤 됐는데 꽃망울이
꽃이 열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나 봐요. 시간이 많이 걸리나 봅니다. 아직도 꽃망울이 안 터졌어요. 그리고 러시안 세이지인데 꽃들이 지금 다 피고 져서 안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가 한잎 세이지, 체리 세이지. 요 두 아이가 한잎하고 체리, 한잎이나 체리나. 그런데 꽃을 지금 간간이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한잎. 이렇게 돼 있을 땐 한잎. 꽃이 전체적으로 빨갈 땐 체리 세이지, 체리. 여기 수곡전에는 지금 꽃이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지금 이 시기에는 꽃이 없는 시기예요. 대신에 여기 나팔꽃, 여기 풀을 뽑아내면서 나팔꽃 한 줄기를 제가 살려놨어요. 여기 이쪽으로 타고 올라가서 꽃 피라고. 이렇게 그동안에 꽃이 많이 피고 지고 했는데요. 여기 짜자잔. 아침에 피었다가 피고 지고 많은 나팔꽃. 진한 핑크색이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칸나가 저를 불러요. 칸나가 저를 불러줍니다. 여긴 풀밭이에요. 풀밭. 여기도 풀 정리 다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새로 핀 아이 칸나가 지금 막 많이 피고 있어요. 제가 구매했던 칸나 한 아이만 다른 색깔이고요. 그리고 얻어 심은 아이들은 모두 이렇게 빨강색이에요. 전부 다. 칸나 한 판을 얻어 심었었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전부 다 빨강색인지. 여기 아랫집 언니네는 뭐 빨갛고 노랗고 미색도 있고 살구색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저희는 전부 다 빨강색입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또 수국이 부르네요. 아니, 라임라이트. 우리 애기 심었던 봄의 모종을 한 10cm짜리 정도 되는 아이를 심었었는데요. 여기 나무 수국이 이만큼 자랐습니다. 10cm 정도 되는 걸 심었는데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그래도 이 열악한 환경에서 이 아이만 최고 잘 못 자랐습니다. 아직 이러고 있고요. 짜잔. 자, 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그래도 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라임라이트 수국. 그런데 라임라이트 수국이 제가 이 수국을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세상에,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이 드는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쁜 핑크빛으로 이렇게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쁜 밝은 핑크빛으로. 보통 라임라이트가 색깔이 별로 물드는 게 그냥 이렇게 이쁜 핑크빛이 아닌데, 아, 물론 무슨 핑크 뭐라는 이름은 걔는 아주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이쁩니다. 그리고 얘는 화형이 조금 달라요. 얘는 이렇게 가운데 참꽃이 있습니다. 라임라이트 수국이라고 같이 산 건데 같은 모종 속에 이런 아이가 숨어 있어요. 이건 참꽃이 있는, 얘는 참꽃이 없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지금 이제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아, 핑크빛으로 물 올라오는데 너무 이뻐. 여기도. 그리고 저쪽에 수국으로 한번 또 가볼게요. 여기도 컸나. 자, 여기는 브론즈 오렌지입니다. 브론즈 오렌지는 꽃이 빨강색보다 좀 작아요. 그런데 꽃이 아주 많이 피고 있어요. 브론즈 오렌지. 그동안에 제가 영상에 담지 않는 동안에도 이렇게 많은 꽃들이 피고 졌답니다. 근데 요게 시방인가? 시방 같아요. 안 잘라준 아이를 실과 염으로 쓸까요? 요거 씨앗을 파종하면 발화가 될까요? 어머나, 씨가 들어있어. 어머나, 자격 씨앗하고 똑같이 생겼네요. 이거 파종을 해봐야 되겠네요. 이쪽의 아이들은 씨앗 안 따고 놔둔 아이들은 이렇게 씨앗 여물게 놔둬봐야 되겠어요. 어머나, 이렇게 자격 씨앗 같아요. 동글동글동글. 웬일이니, 지금 두 개가 여물었는데. 둘레 여섯 개씩 들어있나봐요. 이쪽은 여기는 덜 여물었다. 이거는 제대로, 요거는 제대로 여물지 못한 거고, 얘네들이 여물었네요. 씨앗 파종을 해봐야 되겠어요. 지금 여기가 이제 다 씨방이 생기려고 요렇게 다 생겼어요. 여기도,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한 게, 이게 다 씨방입니다. 이렇게 동글동글. 바늘꽃, 가우라라고 하죠. 저는 삼목둥이랍니다. 이렇게 연핑크하고. 요 바늘꽃도 언뜻 보면, 나비 모양을 닮았어요. 이쪽에 나무수국. 우리 나무수국은 이렇게 제가 너무 잘 샀어요. 이렇게 핑크빛이 물들어서 너무 이쁩니다. 자, 여기도 내년에는 아주 많이 커주겠지요. 이게 흙이 다 묻어갖고. 내년에는 이거보다 키가 곱빼기로 자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 풀밭에는 이렇게 엽기도 있습니다. 엽기. 여기 풀밭에 있는 엽기들은 이렇게 키가 커요. 이렇게 키가 크고, 땅바닥에 건조한 곳에 있는 엽기들은 키가 작아요. 이렇게 엽기. 자, 이렇게 엽기도 있고요. 자, 여기는 맷꽃, 나팔꽃처럼 생겼는데요. 이것도 덩굴성이에요. 이것도 약으로도 쓴답니다. 맷꽃. 자, 이상 9월 초 지윤 타샤 정원의 꽃들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